이제 뭘한 거냐면 수인수 분해라는 걸한 거야. 수인수 분해라는 거.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거 선생님이 해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나 봐봐. 우리 앞에 소수라는 개념 배웠지? 네. 그다음 내가 살짝 인수라는 개념 알려줬죠? 네. 맞아 맞아. 맞죠? 이거 왜 공부한 거야? 이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이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이거. 이제 주인공 배우는 거야. 이제 주인공. 이제 주인공 배우는 게 제목이 뭐야?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 다시 뭐라고요?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 네. 소인수 분해. 모르는 말 한번 볼까? 모르는 말 볼게. 일단 수학에서 분해라는 말은요. 수학에서 분해라는 말은요. 수학에서 분해라는 말은요. 곱하기 형태로 써라라는 얘기예요. 다시 분해라는 말은 무슨 형태로 쓰라고요? 곱하기. 그렇지. 그게 곱해꼴이라고 얘기할게요. 곱해꼴로 쓰라. 뭐 곱하기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만약에 뭐 곱하기 뭐 플러스 1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건 안 돼? 뭐 곱하기 뭐 하고 끝나야 돼 그렇게? 네. 이해가 안 가? 가요. 이해 가요? 어, 그걸 바로 분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수학에서.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인수. 인수는 뭐라 그래 선생님이? 뭔가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그랬죠? 네. 같은 말로 뭐라 그랬어? 약수요. 수라고 했죠. 즉 약수들의 곱의 형태의 꼴로 쓰는 거야. 약수들의 곱의 형태의 꼴로 쓰는 거. 근데 앞에 소자가 하나 붙었네 또. 작은. 소자가 뭘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은 것이 아니라요. 앞에 소자는요. 소수를 얘기합니다. 소수. 그래서 촥 얘기하면 소수인 인수들 간에 곱으로 나타내라. 소수인 인수들 간에 곱으로 나타내라. 소수인 인수들 간에 곱으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게. 예를 들게. 선생님 봐봐. 자, 10 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곱하기 형태로 쓴다면 1 곱하기 10이라고 쓸 수도 있지. 네. 근데 2 곱하기 5라고도 쓸 수 있지. 네. 맞죠? 네. 둘 다 똑같은 거잖아. 근데 1과 10은 이거 소수예요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죠? 네. 그럼 이건 소인수 분해라고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이건 소인수 분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나중에 배우겠지만 인수 분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곱하기 형태로 쓴 거야 지금. 어떤 수를 곱하기 꼴로 쓴 거야. 밑에 걸 가만 보니까 2랑 5는요 소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얘는 소수가 맞죠? 맞아 안 맞아? 소수가 맞잖아. 2나 5는 소수 맞잖아. 소수들 간의 곱으로 나타냈지? 이걸 우리 뭐 하자? 소수인 인수. 약수.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맞죠? 네. 2는 10의 약수. 5는 10의 약수 맞죠? 인수. 이해가 안 가? 소수인 인수들 간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걸 뭐 한 거라? 뭐 한다?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이해 갔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에 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10의 소 인수는 얼마인가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2와 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렇게 얘기할 때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요. 보세요. 48이라고 하는 것은요. 48이라고 하는 것은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소인수 분해를 그냥 하는 거야. 2의 4제곱 곱하기 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소인수 분해가 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봐야지. 48의 소인수가 얼마입니까? 48의 소인수가 얼마입니까? 48의 소인수는? 이렇게 얘기하면 순도 거꾸로 갔네요. 자, 얘 2하고 3 보세요. 이거 소수 맞아 안 맞아? 맞아. 2하고 3 분해. 이거 소수 맞지? 네. 그럼 이거 소인수 분해 제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소인수 분해 제대로 한 게 맞아요. 근데 봐! 99단을 외워볼까? 48은 뭐가 딱 떠올라? 68에 48. 68에 48. 68에 48. 선생님 지금 12 곱하기 4가 떠올라도 돼? 그거 좀 이상하네. 응? 인도에서 살다 오네. 뭐 그러니까 안 되지. 48에 68, 48 딱 떠오르잖아. 맞아 안 맞아? 그 2의 4제곱인데 지수는 빼고 한 거. 그렇지.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걸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성훈아 지금 수호 질문한 거 뭔 말인지 이해가? 네. 자 봐봐.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우선 일단 해볼게요. 보세요. 아주 좋아요. 근데 그런 방법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당연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당연한 겁니다. 48은 6 곱하기 8이라고 곱의 형태로 쓸 수도 있어. 맞아. 그럼 여기까지 분해는 맞아. 그리고 6도 8도 48에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니까 인수 또는 약수가 맞지. 그러니까 인수 분해는 맞아. 맞지? 근데 소수냐고. 6이나 8이 소수야? 6이나 8은 소수가 아니잖아. 얘는 소수가 아니거든. 얘는 소수가 아니거든요.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소인수 분해 제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건 소인수 분해가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밑에 걸로 써야 돼. 위에 걸로 써야 돼. 위에 거. 위에 걸로 써야 돼요. 여기까지 안다스테냐? 네. 이해 갔어요? 네. 그럼 여기서 보세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럼 얘가 소인수 분해를 제대로 한 것이 맞는데 48의 소인수는? 이라고 물어봤어. 그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 2에 4 제곱하고 3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 소수의 인수라고 했지? 네. 소수의 인수? 네. 2에 4 제곱이 얼마일까? 16이에요. 2에 4 제곱이 얼마라고? 16이거든요? 지수까지 얘기해보면 그건 소수가야 아니면 합성수야? 16은 합성수야 소수야? 합성수. 합성수잖아. 나는 소인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니들 여기다 16이라고 2의 4제곱이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수는? 에. 잘하네. 2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돼? 3이야. 3이라고 대답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소인수 부르는 거 봐봐. 뭐 해볼까? 뭐 해볼까? 뭐가 좋을까요? 뭐가 있냐? 잠깐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진짜? 진짜? 진짜 뭐가 있을까요? 70 한번 해볼까요? 70? 70 하면 안 되잖아요. 84. 84. 84. 77. 77도 괜찮은데, 거듭제곱이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 84다라고 한다면, 84다라고 한다면, 84? 84. 84는, 아니, 4라고 쓰면 안 되죠. 얘가 소인수 분해를 하잖아? 네. 그러면 2의 4제곱. 아, 2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네. 즉, 37이 21 곱하기 4니까 84가 나와요. 소인수 분해 하는 거 나중에 보여줄 거야. 네. 알겠죠? 근데 얘가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소인수 분해 제대로 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소인수. 소수인 인수 맞죠? 네. 자, 얘 소인수. 84에 소인수가 얼마야? 소인수라고 물어봤지 내가. 소인수라고 물어봤지. 응. 인수가 아니라 소인수라고 물어봤지. 네. 그럼 소수인 인수를 얘기해야 되지. 네. 근데 2의 제곱 이런 거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2, 3, 7. 그렇지. 2, 3, 7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네. 이해 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건 이제 소인수 분해라는 거 뭔 말하는지 이해 갔어? 네. 소인수 분해가 뭐야 한마디로? 소수인 인수둘레 곱의 형태의 꼴로 쓰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소인수 분해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얘는 맞아요. 맞아요. 얘는 맞아요. 얘는 안 맞아요. 얘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소인수 분해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 소인수 분해가 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되겠지?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을 공부할 거야. 소인수 분해 방법. 소인수 분해 방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인수 분해 방법은 내가 총 몇 가지로 알려줄 거냐면 두 가지로 알려줄 거야.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이것도 알아주세요. 예를 들게요. 24. 24를 하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4는 뭐랑 뭐랑 곱하면 24가 나올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생각을 해보는 거야. 수에 대한 직관력이기 때문에 구구단부터 하셔도 돼요. 2 곱하기 12 해줘도 되고요. 3 곱하기 8 하셔도 돼요. 6 곱하기 4 해줘도 됩니다. 알겠어요? 보통 교과서에는 2 곱하기 12 이렇게 나올 거야. 2 곱하기 12. 근데 내가 38에 24라든가 64에 24도 보여줄게요. 알겠죠? 난 이거보다는 9구단을 외우라고 그러거든. 9구단을. 2 곱하기 12로 나오죠? 네. 곱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근데 12가 또 어떻게 돼요? 나는 또 나눠지죠? 뭘로? 2 곱하기? 그렇지. 6이 또 나눠지지? 2 곱하기 얼마? 3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될 건 24라는 숫자는 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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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다? 3이랑 2랑
2랑 2랑 곱해서 나오는 숫자구나. 이해가요? 네. 그래서 2가 몇 번 곱해졌다? 3번이요. 2가 3번 곱해졌다. 2의 3제곱. 3이 몇 번 곱해졌다? 한 번 곱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맞아요? 네. 근데 얘를 조금만 더 빠른 버전으로 가볼게요. 확인할 건데 빠른 버전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24라고 하는 것을 자, 6424가 떠올랐다고 쳐봐. 그럼 6424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암산한다고 가정해봤을 때 6424가 딱 떠올랐어. 그럼 6하고 4하고 딱 써놓고서 생각을 한번 해봐. 2가 몇 번 들어가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지. 대답 잘하네. 느낌이 오나 보네. 2가 몇 번 들어가 있어? 2가 몇 번 들어가 있어? 3번이요. 어? 6에만. 6에만 2가 몇 번 들어가 있어? 2번. 6에만 2가 몇 번 들어가 있어? 6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이죠. 2가 몇 번 들어가 있니? 3번이요. 한 번 들어가 있지, 한 번. 2 곱하기 3이니까 한 번 들어가 있는 거라고. 곱하기 형태로 봤을 때. 그럼 여기서 2 곱하기 2니까 2가 두 번 들어가 있지? 네. 여기 2가 몇 번 들어가 있어? 한 번. 한 번 들어가 있지. 그럼 2가 총 몇 번 들어가 있는 거야? 3번. 그럼 이거 뭐라고 쓰는데? 2의 3제곱. 그럼 3이 몇 번 들어가 있어? 한 번 들어가 있지. 뭔 말하는지 이해가? 이런 식의 느낌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 손익수 분해하라는 얘기예요. 우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네. 됐어요? 두 번째, 부디들 방금 연습했던 게 이거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요, 24라는 숫자를 직접 나누는 방법입니다. 얘를 제일 많이 쓰죠, 사실상. 네. 선생님들은 이걸 많이 써요. 이 완산이 빨리 되니까. 근데 니들은 이걸 많이 써야 될 거야. 자, 24를 나눠주는 건데, 나눠주는 기호를 거꾸로 해서, 가장, 원래 FM대로 배워, 처음에, 가장 작은 소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2 아니면 3 아니면 5 아니면 7로. 이해가 안 가? 가장 작은 소수로 나눠주는 거야? 무조건 소수로 나눠야 돼. 소수로 나눠줘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소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처음에. 다른 숫자도? 다른 숫자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24 6으로 나눠지잖아요. 저 6으로 나눌래요. 그건 나중에. 그건 나중에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FM대로 공부하셔야 될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알겠죠? 네. 내가 니들 중학교 2학년 1학기쯤 됐는데 24를 갖다가 소유수 분해할 때 2로 나누고 앉아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혼나요. 정신 아 참 똑바로 안 해! 이 막 혼나요. 이걸 2로 나누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중학교 1학년 1학기잖아. 그럼 2로 나눠야 돼요, 지금은. 뭔 말하는지 얘가? 2로 나눠. 2학기 때쯤 되면 내가 저 2로 나누려고 안 해. 지금 때만 조심하면 돼. 지금 때만 FM대로 해놔요. 그리고 지금 때로 정석. 교과서대로 해놓은 차이가. 교과서대로 해놔야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너희들께 되는 거야. 그래야 빨리 된다, 이거지. 자, 보세요. 24라는 거 2로 나누면 이게 얼마로 됩니까? 12가 되죠? 그 다음 2로 다시 나누면 6이 되고 2로 다시 나누면 3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아! 24라는 숫자는 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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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나온다? 2랑 3이랑 곱해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네. 그래서 24는 2의 몇 제곱? 3제곱. 곱하기 3 몇 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값은 똑같이 나오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보세요. 네. 자, 첫 번째 얘입니다. 120이라는 숫자. 우리 한번 분석 한번 해봅시다. 120이라는 숫자. 일단 이 방법대로 갑니다. 자, 120이라는 숫자는 뭐 곱하기 뭘로 나눠져요? 2 곱하기 60이죠. 맞아요? 안 맞아? 맞아요. 자, 60이라는 것도 뭐와 뭘로 곱하기로 나누죠? 2 곱하기 30. 가장 작은 소수부터 하는 거야? 네. 그럼 얘는 또 다시. 2 곱하기 15. 15는 다시? 3 곱하기 5. 5죠. 그러면 결국 2가 몇 번 곱해지고? 3번. 2가 몇 번 곱해지고? 3번 곱해지고. 3이 몇 번 곱해지고? 3번 곱해지고. 5가 몇 번 곱해지고? 3번 곱해진다라고 해서 12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뭘 한 거야? 내가 방금 뭘 배우는지 잊지 맙시다. 뭘 한 거야? 소유수 분해한 거예요. 선생님 그럼 그 마냥 땡땡땡의 소인수를 구하려면 지수 빼고 구하고 소인수 분해를 하라면 저 당연 소인수 분해하라 그러면 말 그대로 소인수들 간의 곱으로 나타내라는 거지. 그때는 지수도 써야 돼. 그때 당연히 지수도 쓰라는 거죠. 이건 지수 당연히 쓰는 거죠. 근데 그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자꾸 수호야. 이때는 저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한다. 어떤 질문엔 이렇게 대답하고 어떤 질문엔 이렇게 대답한다. 수학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야. 내가 니들한테 소인수 분해하라 그랬지.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 소수인 인수들 간의 고배 형태의 꼴로 나누라는 얘기지. 소수인 인수들 간의 고배 형태의 꼴로 나누라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걸 소인수 분해하라고 그랬지. 그럼 여러분들 원래 답은 뭐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소수인 인수. 소수인 인수들 간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럼 우리 앞에서 뭘 배웠어? 거듭제곱 배웠죠. 그래서 간단하게 나타낸 게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얘 120의 소인수를 뭐냐고 물어봤지. 네. 소수인 인수가 뭐냐고 물어봤죠. 네. 그럼 뭐가 있어요? 2도 있고요. 2도 있고요.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5도 있어요. 네. 이게 올바른 대답이지. 근데 수학자들은 귀찮은 거 싫어한다 그랬지. 네. 이를 내가 지금 몇 번이나 얘기했어. 앵무새 마냥 바보처럼. 세 번이나 얘기했지. 네. 그럼 세 번이나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2는 몇 번이나 얘기하자? 한 번만 얘기하자.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5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지수는 뭐해? 빼고 부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가? 네. 이해하세요?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 외울 거야? 아니요. 소인수를 물어보면 지수를 갖다가 빼고 얘기하고 소인수 분해하면 지수를 갖다 써야 되고 이렇게 외울 거야? 아우 바보들이 나는 지 그러지 마요. 네. 알겠죠?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다시 한번 갑니다. 이렇게 썼죠? 이제 네. 120을 이제 뭐 한다? 직접 한번 나눠볼까요? 직접 한번 나눠봅시다. 120 직접 나누면 뭐부터 간다? 2요. 2부터 가시면 돼요. 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60 다시 2로 나누면? 30 다시 2로 나누면? 15. 선생님 귀찮아 죽겠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수학이라는 게. 귀찮지만 하는 겁니다. 그 내가 막 귀찮아. 그러면 귀찮은 게 막 이게 막 쌓이고 쌓여서 귀찮아서 더는 못하겠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느낌이 오는 게 선생님 저 그냥 10으로 나눌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귀찮아야 돼! 한마디로! 귀찮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돼? 지겨워야 돼. 그럼 지겨워지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돼? 반복해야죠. 반복하고 나서 지겨워지면, 그것도 넘어서서 귀찮아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애들이 암산력을 하게 돼. 사람이라는 게 이 편한 쪽으로 생각하게 되거든. 이게 뭘로 나눠줘? 3. 55. 자, 그럼 120이라는 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를 몇 번 곱했어? 2를 3번 곱했죠. 3을 몇 번 곱했어? 한 번. 5를 몇 번 곱했어? 한 번 곱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답은 똑같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해가 안 가요? 가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바로 소인수 분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만약에 81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요. 81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단 중 소인수 분해한 것으로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보세요. 48은 2의 3제곱 곱하기 6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주구장창 48을 갖다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48을 갖다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잔머리 이럴 때 말해. 전부 잔머리. 야, 이거 계산한 게 이게 맞냐 이거야. 이거 계산한 게 이거 맞냐 이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어차피 등호잖아.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똑같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래서 잠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대답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2의 제곱은 얼마예요? 네? 2의 제곱. 2 곱하기 2라는 뜻이니까 얼마입니까? 2의 제곱은 얼마예요? 2의 제곱. 2의 제곱이 얼마예요? 2 곱하기 2. 2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4요. 아, 그거 대답하라는 거야. 그거 대답하라는 거야. 2의 제곱이 얼마라고요? 4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2의 3제곱은요? 8이요. 2의 3제곱은 8이에요? 네. 2 한 번만 더 곱하면 되죠? 네. 2의 4제곱은요? 16이요. 16이에요? 네. 8에다 2를 한 번만 더 곱하면 되니까 2의 5제곱은요? 30이요. 16에다 한 번만 더 곱하면 되죠? 네. 2 한 번만. 그럼 얼마입니까? 32요. 32죠? 네. 뭔지 알겠어요? 니들이 이거 계산 빨리 안 되면 내가 9단부터 다시 공부시켜야 돼. 9단을 외울 때 내가 9단부터 9단까지 외우라고 할까? 아니야 9단부터 외우게 할 거야. 대답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봐. 네. 9단부터 외우면 니들 머리 터진다. 네. 9단부터 알겠어? 네. 생각을 잘해. 2의 제곱이 4잖아 2의 3제곱이 2를 한 번만 더 곱하면 되죠? 네. 그럼 얼마니까 4, 2? 8이죠? 네. 2의 4제곱은 한 번만 더 곱하면 되죠? 얼마? 2의 16이지? 16이요. 네 16이지 16. 네. 그럼 2의 5제곱은?
거기다 2 한 번만 더 곱하면 되죠? 얼마야? 32. 32점. 네. 거기다 한 번 더 곱하면 이게 6제곱 나오죠? 64. 이게 6제곱 얼마입니까? 64. 64점! 거기까지 외워요? 외우라 그랬어, 내가? 네. 외우라 그랬어? 내가 계속 물어볼까? 돌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볼까? 상훈아, 네. 얘 3제곱이 얼마야? 8이요. 머릿속에 팍팍팍팍팍. 계산을 할든, 외우든, 다들 팍팍 나와야 돼요. 이게 3제곱이 얼마야? 8이요. 8. 이게 네 제곱은요? 16이요. 이게 다섯 제곱은요? 32요. 이게 여섯 제곱은 64요. 이게 팍팍팍 나와야 돼. 네. 3까지 3부터 봅시다. 3의 제곱은요? 6이요. 어머 세상에 36이야? 굳이. 뭐요? 3, 3은 9인데. 네. 3의 3제곱은요? 27이요. 27이죠? 네. 3의 4제곱. 81. 81? 예. 27 곱하기 3. 37에 21. 3이 6. 아, 2 올라간 거라 더하니까 81. 까지. 3은? 네 제곱까지. 알겠어요? 4의 제곱은? 4의 제곱이요? 16. 16이요. 4의 3제곱은요? 64요. 64요까지. 16 곱하기 4니까 64예요. 네. 알겠어요? 4의 3제곱은 64까지. 네.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직관으로 확 나와야 돼. 직관으로. 네. 뭔 말하는지 얘가 후딱후딱 나와버려야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 5의 제곱은요? 25요. 5의 3제곱은요? 125요. 125. 125예요. 25 곱하기 5는 125.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거기까지. 5의 4제곱 625인데 거기면 됐고 5의 3제곱 125까지. 네. 응? 6의 제곱은요? 32요. 됐어요. 거기까지. 7도 제곱이니까. 어디까지 하는 거야? 2의 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이거 많이 나오거든.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많이 많이 들어서 많이 많이 익숙해져야 돼. 알겠어요? 저기 옆에 있는 지금 1학년 언니한테 내가 물어보잖아? 지금 2학년이죠. 2학년 언니한테 물어보면 쟤는 어마어마한 숫자까지 얘기를 해요. 언니야! 언니야? 언니야? 저 대답 안 하는 거지. 네. 언니야? 11의 제곱 얼마예요? 네. 11의 제곱. 12의 제곱. 13의 제곱. 169. 13의 제곱 169, 14의 제곱 196, 15의 제곱 225, 16의 제곱 256, 17의 제곱 289, 18의 제곱 324. 근데 뭐, 17의 거기서는 안 돼. 제곱 원기둥 높이고 할 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맞아 맞아 맞아. 17의 제곱까지 제곱수 17의 제곱까지는 내가 외우라고 합니다. 네. 외우라고. 뭔 말인지 얘는 자꾸 들어서 외워지게끔 자꾸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제곱부터 물어보면 참 쉬워요. 네. 근데 내가 아직 툭 붙잡고 얘 네 제곱 32요. 얘 네 제곱은 16이에요. 16이요. 헷갈린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니들이 알고 있는 숫자를 재빨리 생각해야 돼. 얘 네 제곱이라고 했지. 네. 그럼 얘 세 제곱 정도 생각해야 되잖아. 네. 얘 세 제곱은 8이잖아. 네. 8 곱하기 2잖아. 네. 그럼 16이지. 네. 이렇게 빨리빨리 나올 수 있어요. 3의 세 제곱. 3의 세 제곱. 27. 3, 3은 9. 9에다 3 곱하면 27. 27. 내일은 이 정도는 빨리빨리 해야 돼. 자, 봐봐. 8 곱하기 15지. 네? 8, 아, 네. 8 곱하기 15죠. 네. 8이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8 곱하기 15니까 얼마? 120. 20 나오는 거 맞죠? 5번, 4번이 답이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8, 소인수 분해한 것으로 오는 것이다. 1번은 왜 안 돼? 8, 6, 48 맞잖아요. 네. 8, 6, 48 맞잖아요. 소인수 분해 된 거야? 아니요, 소수가 아니지. 소수가 아니지! 네. 6이.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이해 가요? 네.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소수,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까지. 선생님, 오늘 간단하게. 알겠죠? 아주 조금 나갔습니다, 오늘. 네. 알겠죠?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까지 공부했다는 거.